안녕하세요. 1차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월금으로 이래 그 강의가 진행되고요. 6시 반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아니고 한 모레부터는 그 아마 그 간단한 테스트도 좀 이래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은 그냥 그 교재를 기본서만 이래 하고 7월달은 그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같이 풀면서 이래 그 정리를 단군화를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 기출지문 그 교재를 추가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1월달은 그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요. 그 시험 자체가 또 이래 그 1차만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도 이래 일정도 있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만 강의합니다. 기본서 위주로 이래 강의하고 법전은 그 자기가 그 보시는 거 봐도 되고 그다음에 그 굳이 안 써셔도 되는데 조문 무료 특강 활용할 그러면 들으시려면 제 조문집 보시는 게 아마 편할 겁니다. 아마 그 판례도 같이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고 나가지고 그 조문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 아마 대부분이 그 비법대생일 건데 그 전체적인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아직까지 그 되게 낯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그 힘든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그 용어 정리 강의를 해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뭐 동영상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어 정리 강의를 한 5회짜리 그 강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좀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부담되더라도 그걸 이제 같이 좀 들어오시고 예습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면 그러면 미리 용어라도 미리 알고 이래 수업을 이래 듣게 되니까 좀 부담이 이래 덜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그 기본 강의 듣는 분들은 이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활용해가지고 미리 예습을 좀 한번 해두시고 일단은 그 친숙해지면 됩니다. 법은 민법은 이래 친숙해지면 용어를 이래 어차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하던 그 생활관계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숙하게 이래 그 법정 그 용어로 바꿔주면 이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시나 이런 것들을 이래 조금 이래 많이 이래 들어드릴 테니까 예를 가지고 이래 정리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뭐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원 수업에 마찬가지인데 복습입니다. 복습이 잘 되셔야지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그잘 하셔야 되고 수업 들을 때는 이해되는 것 같은데 혼자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내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내 글로 이래 만드는 과정 복습 과정이 좀 반드시 이래 그 병행돼 가지고요. 반드시 이래 그 책을 이래 그 혼자서 읽더라도 그 어차피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가는 거지 제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가지고 혼자서 문제를 이렇게 푸시려면 이걸 내 글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작업이 반드시 이래 필요하게 되고 지금부터 이제 민법 그 강의를 이래 나가게 될 건데 복습의 그 활용도를 위해서 매일 테스트 같은 거, OX 같은 거한 20문제 정도 그 정도를 연습으로 이래 보게 될 건데 만약에 숫자를 그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나간다면 주관식으로 내겠습니다. 그런 거 갈로 비우기 그 조문을 빵꾸 뚫어 가지고 그 갈로 채우기 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테스트를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될 테니까 복습해 오시면 풀수 있도록 복습하면 이렇게 풀수 있도록 그런 그 형태로 이렇게 정리하게 될 테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만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그 문제 푸시고 나서 6시 반에 제가 그 문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이래 실강 들으시면 오히려 그한 3회도 가는 효과. 그러니까 수업에 듣고 그다음에 혼자 보고 그다음 날 다시 시험 보면서 다시 해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반복하는 느낌을 이래 주어지게 될 테니까 그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민법을 빨리 접근할까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재 문제를 많이 그 질문하시는데요. 교재는 그 처음에 많이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그한한 세트로 이래 다 구입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일단은 기본서 위주로 보시고요. 기본서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버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기본서 보기도 이래 그 힘든 그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그 학교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의 상황이 이렇게 그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 자기 형편에 맞게요.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은 그 기본 교재를 그잘 이해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 OX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그 수록돼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같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 아시 풀어보시면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문제집을 미리 사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미리 사가지고 뭐 풀어보는 거 이런 건 나쁜 건 아닌데.
의욕이 앞서가지고 또 이도 저도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책도 다 못 본 사람이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먼저 봐야 됩니다. 책을 보고 내용을 다 알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야 된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게 그게 또 정상이잖아요. 그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집을 사지 마시고 그냥 기본 교재 중심으로 그렇게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봤다거나 아니면 뭐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도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데, 되게 그런 사람이 학원 안 와요. 사실 그 정도 되면 그 혼자 공부하지 학원 올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기본 교재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나눠드리는 OX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렇게 풀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그 진도를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그게 정확하고. 강의가 20회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차 강의를 20회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무사 시험이 또 1차가 절대평가잖아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에서 굳이 뭐 1차에다가 이렇게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래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충대충 강의에서 이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운전면허증처럼 그냥 속성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막그쭉 읽어드리고 풀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응용해서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 문제 자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 가면 갈수록 응용해서 이래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빨리 저도 이래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짧게 끝내가지고 빨리 끝나고 이런 그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는 않고, 또 민법이 발목을 잡혀버리면,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어느 정도 이해를 못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이게 더 공포스러운 과목이 사회본법이거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1차에서 많은 꾸락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그 사회본법에서 꾸락 나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민법을 꾸락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최근엔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법 꾸락 안 보면 꾸락입니다. 이거는 정리 안 하면 그러면 꾸락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은 워낙 민법의 수준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준비를 어느 정도 이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법 때문에 꾸락이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60점에 맞추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또 의외로 또 60점이 안 돼요. 60점이 그 꾸락은 없는데 40점 안 되면 꾸락이거든. 그러면 40점이라는 게 25문제 중에서 10개 못 맞는 겁니다. 10개. 그러니까 25개가 민법 문제잖아요. 민법 문제고, 사회본부터 25개, 그다음에 경량학도 25개고, 노동법만 50개로 이렇게 출제가 문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 문제당 4점이거든. 그러면 한 문제당 4점이면 10개만 맞으면 돼. 40점을 이래 맞으면. 그러면 꾸락이 아니고 나머지 걸로 이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점수를 60점 올려주면 된다고. 올려주면 이렇게 되게 되는데, 한 과목 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점수가 높다 할지라도 그거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꽈락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게 되는데, 사회본법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 사회본법이 그런 식으로 꽈락으로 이래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민법을 꽈락 맞아서 떨어지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민법이 겨우 40몇 점 아니면 뭐 50점 이렇게 민법을 그래 맞아 버리면, 다른 과목을 그러면 많이 맞아야 된다고. 60점 안 들리면 많이 맞아줘야 되는데, 근데 노동법은 한 80점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80점까지 맞을 수 있는데, 문제가 경량학이 표점이 적용돼가지고 깎여버려요. 점수가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량학을 내가 90점 맞았다 할지라도요, 92점을 이래 맞았다 할지라도 경제학하고 비교 점수로 표준 점수로 이래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내려와요. 90점이면 거의 한 20점 내려온다 이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이래 표점으로 이래 내려오고, 작년엔 60몇 점도 표점으로 내려오더라고. 그것도 내려와가지고 경제학이 도대체 점수를 몇점 맞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이렇게 점수를 주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는 그런 대신에 이제 폭은 줄어들겠죠. 점점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경량학을 원 점수로 이렇게 합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경량학을 80점 맞겠다 뭐 이렇게 둘다 80점 맞아가지고 이걸 40점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60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량학이 내려와 버리고, 그다음에 사회본법이 옛날에는 정말 쉽게 나와가지고 민법을 40점 맞더라도 사회본법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한 7, 80점 얻어 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요즘 이쪽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막 꺼락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다 제가 부칙을 출제하는 시험은 또 처음 봤네요. 그 사회본법은 부칙을 내더라고. 조문이 한 천몇 개 되거든. 천몇 개 조문만 법 조문만 뭐 몇백 개 되는 데다가 뭐 규칙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있고 뭐 이상한 거막 따로 붙어. 그래가 합치면 한 천몇 개 돼. 천몇 개그 정도 조문을 이래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조문에서 내지 않고 뒤에 따라 보이는 부칙에서 내버리더라고. 부칙에서 이래 내니까 그걸 누가 맞춰요? 누가 맞추겠냐고. 그러니까 막 그런 문제들도 있지. 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1,500명이 떨어지더라고. 1,500명이. 그러니까 1차 그 쉬운 1차. 여러분들이 말하는 속칭 말해서 그 쉬운 1차를 반이 떨어진다. 반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 문제가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안본 사람들, 이 동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놀랍게도 이게 이 동네에서 몇 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측면이 이래 생기니까 안 보면 장사 없다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보면 장사 없고 대신에 지금부터 공부해 가지고 보면 거의 다 남아요. 점수가. 아시 점수가 뭐 10점씩 남고 20점씩 남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가 많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쫄지는 마라. 쫄지는 말고 대신에 많이 남았는데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강의만 듣고 복습을 안 하면 모자랄 겁니다. 분명히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냥 수업만 듣겠다 이래 생각하면 그 점수는 안 나와요. 60점이. 이래, 나올 수가 없으니까, 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복습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안 하면, 복습을 반드시 이래,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민총 끝날 때까지는, 누구나 다 하더라고요. 또 1월 달이잖아. 1월 달이니까, 첫째 주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 누구나 다, 모든 그 수험생들, 여기뿐만 아니라, 법무사 수험생들 가봐도 막 마침 기도하고 왔거든요.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첫째 주는 다 누구나 다 열심히 해. 결석도 안 해. 일찍도 오고, 그다음에 또 친구 안 만나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겠다고 이렇게 오시는데, 둘째 주부터 다, 원상태로 다 가. 아직 원상태로 또 바쁜 일 생기고 몸 아프고 친구 또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얼마나 많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 이제 점점 이래 그이 자리가 빈 자리가 많이 생겨. 그래 지금은 좀 힘들게 앉아 있지만 둘째 주 지나 보세요. 그냥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누워서 수업 들어도 될그 정도로 이래 자리가 이렇게 많이 생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어야 된다.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학원에 뭐그 억지로 뭐그 낚시하지는 않지만 이왕 왔는데 왜 빠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내놓고 왜 수업을 그래 돈도 비싼 돈 내놓고 빠지지 마시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래 수업을 듣고 이번에 한번 끝내보겠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민법을 그냥 끝낸다는 게 이제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혼자 공부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 그냥 이제부터는 혼자 조금씩 책을 보더라도 민법은 내가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이래 가지면 그게 이제 수업에서 잘 따라오신 겁니다. 수업을 이래 잘 따라오신 거고 이거 덮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노동법인가요? 그런 걸 수업을 이래 듣게 되면 민법 다 잊어버릴 겁니다만 민법을 잊어버릴 건데 근데 재생을 하려면 복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 아주 복습을 많이 해두시면 다음에 재생이 좀 빠르게 이래 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조문 무료 강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활용을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좀 잊어버렸을 때 이제 설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문 강의 들어보시면. 여기 설명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명해요. 아주 비슷하게 이래 설명하고 거의 98% 정도 같이 이래 설명합니다. 비슷한 그림으로 이래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고 얘도 잘안 바꿔요. 그러니까 뭐 객관식이나 뭐 조문 강의나 기본 강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림도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그림으로 이래 반복하는 효과를 이래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민법을 이래 전문가를 필요할 필요는 없고 그냥 노무사 1차 시험에서 한 7, 80점 정도 맞을 정도 그 정도 하면 그러면 뭐 다른 거뭐 사회보험법을 한 40점 맞더라도 노동법하고 민법을 때문에 그냥 60점 넘어서 합격할 거고 경력은 또 기본적으로 또 내려오더라도 한 70점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점, 60점 후반 그 정도는 이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력을 통해서 이래 합격을 하면 이래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남죠. 그래 되면 그 점수가 많이 남게 되니까 그래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래 하면 되고 1차는 그렇게 정리하면 이래 되게 되니까 1차는 크게 이래 방심만 하지 않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처럼 이래 수업을 이래 따라오시면 떨어지진 않는다. 아직 떨어지진 않고 복습만 하면요. 그러면 떨어지진 않게 되는데 대개 이제 막판에 몰려 가지고 막 민법도 안 해둔 상태에서 그냥 3주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기출 문제만 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이하게 이래 준비하시면 그러면 100% 떨어집니다. 그거는 시험을 완전히 도박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시험이 가면 갈수록 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가면 갈수록 이래 그런 현상이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20회 그 정도 이래 진행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시간이 모자래. 그래가지고 보강을 하더라. 보강을 이래 하게 되는데 최대한 이번에는 보강 안 하려고 이래 하고 있는데 7년째 계획을 그런 잡아서 7년째 보강 안 하려고 이래 계획을 잡았는데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없는 적이 있는데 올해 한번 해보겠다. 올해 한번 해보고 보강 없이 한번 강의를 이래 딱 맞춰가지고 이 날짜에 그 금요일날 이래 딱 끝내가지고 그냥 올해 정말 그 최초로 강의한 이래 강의한 지 지금 한 10년 넘어갔는데 강의한 이래 그 보강 없는 강의가 오늘 올해 처음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하고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말씀드렸지만 10년째 없었다. 아시겠죠? 10년째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올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래 잡고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일단은 그 뒤에 쫓기면 안 돼. 채권이 어려워요. 채권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총은 그나마 좀 들어볼 만한데 채권이 좀 난이도가 이래 그 있게 되니까 그런 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좀 어려운 게그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총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으면 어려운데 이걸 조금 야매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계획도 있어. 그래가지고 야매로 한다는 게 나올 만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쫙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그 어차피 이거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쉽게 나왔을 때만 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한 7, 80%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그냥 넘긴다 넘긴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채권자 취소권이 또 그거거든. 이게 하면 또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차피 또뭐그 쉽게 나오면 맞추지만 어렵게 나오면 다 죽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한 7, 80%는 해야 돼. 기출만 보더라도 그 채권자 취소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기출만 보더라도 이래 그 되는데 이래 해도 보강해. 아시 이래 해도 이래 그 이런 식으로 몇몇 부분을 야매로 건너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그 정리해도 그래도 보강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말을 이래 빨리 해도 그 보강한다니까. 말을 이렇게 빨리 숨도 안 쉬잖아 지금. 그러니까 막그 호흡이 가빠가지고 지금 담배도 끊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보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대충 봐서 될 과목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제대로 봐서 그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고요. 그냥 그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래 제대로 한번 들어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그 다른 과목에도 파급 효과도 주고 또 민법을 들어두면 또 법조문 보는 거나 아니면 용어 정리, 법 과목에 대한 그 조문 구조들 이런 것들은 민법을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의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이래 되다 보니까 이그어그 구조를 많이 다른 법에서 차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나 뭐 사회보험법이나 이런 것들도 구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조문에서 쓰는 용어들, 법학적 용어들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한번 수업을 한번 정리해놓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가서 그 행정쟁송법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쪽에서 나오는 용어들 또 이래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정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봐두시는 게 2차를 위해서라도 그게 그 도움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래보고 그다음에 그 법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법학은 암기 과목이어서 외워야 될그 부분이 이래 꽤 있게 되는데 최대한 들려오게 하자는 게제 강의 목표입니다. 최대한 들려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암기를 들수 있으면 들하고 이해 중심으로 가자는 게 그게 그 강의, 왜냐 그러면 그게 기억이 오래 남거든. 암기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이래 그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이해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이래 그좀 정리하자는 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고, 그런 게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 암기로만 버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두 문자 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반드시 외워오세요. 그 암기를 해가지고 이래 그 정책적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법리나 이해를 가지고 이래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해오시고 그런 것들은 따로 이래 따로 적어 다니면서 단어장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래 적어 다니면서 그래 외우셔도 되고 이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래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 서브나 이런 거 정리하지 마시고 무조건 책 위주로 이래 보시고요. 책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래 생각하시고 책을 많이 본다. 아시죠? 책을 많이 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늘그 말하지만 뭐 질문이죠. 질문을 해야지 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질문 이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이래 재미를 붙여버리면 공부가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그또막 상황 같은 게 싸움 구경하는 게 판례라는 게 이제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소송이라는 게 어차피 싸움이거든요. 분쟁이거든. 분쟁이니까 그러니까 남싸움하는 게 되게 재밌는 상황을 이래 도출하게 되고 또아 그다음 이야기도 되게 궁금해. 이게 막 가족법도 알고 싶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래 질문하신 분들 80%가 그 이야기입니다. 80%
80%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하는 질문의 80%는 수험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 20%밖에 질문 안 하셔. 그러니까 거의 80%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 그 다음 속편은 나오네 안 나오는지 뭐어그 2편이 있냐고, 뭐,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얘는 또 어떻게, 구제받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궁금하니까, 뭐, 답을,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이렇게, 해드리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항상 수험은 수험으로 접근하세요. 수험으로 접근하시고, 그냥, 그거는 얘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얘네들이. 얘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내 인생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왜 남의 인생을, 굳이, 궁금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해하고 싶은 네 인생이나 좀더 걱정해야 될것 같다. 이런, 말을 이래 해주지만.